해운대구 장산의 개발제한구역에는 불법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이곳은 매년 이행강제금만 내고 아무런 제재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배드민턴장에는 어떠한 특별함이 있길래 이렇게 수년간 운영되고 있었을까요?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운대구의 대표적 명산인 장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지만 산 중턱에 초록색 천막으로 덮인 실내체육관이 나뭇가지 사이로 보입니다. 지은 지 22년 된 불법 배드민턴장입니다. 산길을 따라 내부로 들어가 봤더니 세 개의 코트로 나눠져 있고 천정에는 실내를 밝히는 불이 환히 켜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배드민턴 연습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냉장고와 선풍기, 수납장이 설치된 휴게 공간도 마련돼 있고 한 건물에 불을 켜보니 각가지 종류의 그릿들이 구비된 주방에는 전자레인지까지 마련돼 있었습니다. 또한 샤워장까지 남녀로 구분돼 설치돼 있었습니다. 배드민턴장 옆 한켠에는 이렇게 나무 아래에 쓰레기 더미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대 안을 살펴보니 대부분 다양한 종류의 술병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회원은 160여 명에 달하며 이들은 매달 회비를 받아 배드민턴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비가 한 달에 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그거 무게금 내고 재밌으네 그거. 해운대 사람은 남구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과 달라요. 하지만 관할구청에서는 제대로 된 단속은커녕 손방망이 행정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해고 1등으로 갔다가 지금 미역 강제금을 하나의 그것도 행정처벌인데 미역 강제금 부과하고 있는데 또 다른 어떤 행정처벌을 한다는 것은 이중적으로 또 하는 거는 안 맞지 않는 거 핑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장비 인력이 없다 이 말. 그러는 사이 장사는 일부 주민들의 앞마당처럼 불법적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별로 안 좋죠. 뭐 전 주민이 다 사용하는 것 같으면 또 별 문제인데 그 몇 명을 위해서 그 불법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이게 누가 봐도 안 좋은 일이죠. 관할구청 내에서 묵인 내지 방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발 제한 구역 내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부분이죠. 뭐 세월시설이나 다른 시설이 있다는 이야기는 불법에 또 불법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제2, 제3의 어떤 환경오염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장산을 보호하기 위해 장산 보존계획을 수립한 해운대구의 정책관은 상반되는 모습의 불법 배드민턴장. 관할구청의 이중잣대 속에 장산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